자, 이번 시간 이제 계약법으로 가죠. 101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에요. 용물 계약이다. X네요. 중개 계약은 민법이 없죠.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형 계약이고요. 3번 부동산 교환 계약은 유상이죠. 또 계속적 계약도 아니네요. 일시적 계약이고. 그 다음에 4번 증여 계약은 무상이죠. 5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다. 5번이 답이네요. 너무 쉽죠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이 답이에요. 교환 계약도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요물 계약이다. X가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자 승낙할지 말지는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승낙자의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건 무효예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과 2번은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큰 길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커피 사라고 청약을 하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를 뽑아 먹는 게 결국 뭐예요? 승낙인데 누구한테 승낙을 하는 거냐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승낙을 하는 거죠.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2번 승낙은 청약자 대하여 하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가격을 낮추어 승낙했다 그래서 청약만 있는 것이지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자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청약인 거죠. 따라서 아직 청약만 있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갑을 사이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청약은 도달했을 때 효과가 생기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만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각각 그 발송 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하죠. 따라서 청약도 의사표시고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뭐가요? 상관이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청약을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번도 뭐죠? X죠. 4번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죠.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불합의가 있다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계약 자체가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지를 않죠. 우리가 성립이 안 됐다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답은 3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앞에 문제와 반복적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9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간에 교차가 됐다면 별도의 승낙 없이 양방의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죠. 따라서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자,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는 거죠.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됐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거는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아요.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어요? 그러면 매매 체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이고 전부가 공용 수용됐으니까 전부가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아 후발적 불능이네요. 4번 유명화가 그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됐네요. 후발적 불능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 실행 이것도 뭐예요? 후발적 불능인 거죠.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것은 2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수용을 당했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또 강제 수용당했다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 그 누구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1번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4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없다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5번 보시면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자 위험부담 문제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거든요.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을은 그 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발적 물용인데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게 되고요. 다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죠. 1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을이 매도인입니다.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인 거고. 갑이 뭐죠? 매수인 거죠. 채권자는 누굽니까? 매수인 갑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일단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 이행물 등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채무자인 을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되거든요.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1번,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을의 과실로 채무자의 과실이면 채무 불이행이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갑의 수령 지체입니다. 자,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의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 작년도 문제인데 거의 똑같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그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위험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뭐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되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에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3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으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저당권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담보 말소거든요. 그 말은 뭐죠?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고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중에 그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5번을 보시면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죠?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채무가 동시행 관계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동시행변권이 소멸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불법점이다.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동시이행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다. X가 되고요. 4번 만약에 동시이행변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쌍방 모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6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X네요. 4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고요.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향변권은 병존할 수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고요. 리을번 유치권은 독립된 담보물권이고 동시향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이니까 리을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이죠. 17번 문제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 정도도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입니다. 자,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더라 항상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한테 대금을 안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병한테 대금을 안 주죠. 따라서 같은 논리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 거니까 1번 을은 갑의 병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갑과 병 간의 관계죠.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따라서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은 뭐죠? 대가관계죠.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갑과 병의 관계,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번입니다. 사실관계 똑같죠?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3번 지문이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입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문제 1번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은 뭐죠? X고 2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스스로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고요. 3번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므로 을은 갑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요 병은 낙약자인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20번입니다. 동시 이행관계 있지 않는 것은 4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동시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쌍방 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둘 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고요. 갑이 채무자고요.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뭘 받았냐면 경락을 받으면 요 병이 지급한 경매대금, 매매대금은 누구한테 가냐면 채권자에게 가게 되고요. 또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은 을이 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사람은 병이 갑에게 등기를 말소해주거나 이전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뭐가 될 수 없죠? 동시이행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인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예고요.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보상관계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니까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3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2번 보시면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이거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보시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속해서 비슷한 지문이 뭐죠? 반복해서 출제됨을 알 수 있죠. 24번입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이죠.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행 안 하는 것은 이행지체, 이행 못하는 것은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4번 이행불능 채무불능이거든요.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2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우리가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하고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거든요. 왜요?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거라면 그것은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를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우리가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좀 특이합니다.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그런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에요. 그럼 해제 후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을 보시면 자 원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으면 최소한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최고는 안 하는 거지만 뭐는 한다고 해야 돼요? 해제는 한다고 해야 되므로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는 해야 되니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해제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30번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일단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처분 1번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그것이 다시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감유까지 집행했다면 완전하게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로서 뭐가 돼요? 보호가 돼요. 근데 문제는 1번과 2번과 같이 채권 자체를 승계받은 사람은 권리자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요. 이전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4번처럼 그냥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또 당연한 거죠. 해제되기 전까지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31번입니다. 갑소유 을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됐다. 그 계약의 해제로부터 소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이죠. 리을번 보시면 계약 해제 전 아니 리을번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의 의뢰 건물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죠. 이게 대비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고등어를 샀어요. 고등어를 대산 사람은 제3자가 되겠지만 고등어에 대한 매매인데 옆에 있는 갈치를 산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매매 계약의 대상은 뭐죠? 아, 교환 계약의 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대산 사람이라면 제3자가 되겠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3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일단 합의 해지는 채무 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니까 받을 돈이 금전에 돌려줄 돈이 금전이더라도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붙이지는 않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221페이지 오시면 1번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등기비용은요. 매수인이 부담하죠. 담보권 말소비용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X죠.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담보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일단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긴 해요. 다만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까지 특약으로 배제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건 아닌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에요.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므로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매매 일방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예약은요 채권계약입니다. 2번 매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고요.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5죠. 왜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5번 문제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중도금을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답이 너무 싱겁죠? 1번이 답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므로 낙성 계약이다.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4번이 답이죠.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의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3번을 보시면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뭐죠?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2번 읽었죠. 그죠? 3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 이래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1개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갑의 귀책사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계약금을 유란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면 이행 착수를 하면 되거든요. 이행 착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 봐요. 누구냐? 매수인의 이행 착수는. 그러면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겠습니까? 이행의 시작은 뭐겠어요? 매도인의.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중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등기소에 가자고 촉구하는 것은 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행 착수하고 볼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 1개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이 답이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죠. 10번 문제 반복적이죠. 아 근데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에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2억 1호 하면서 계약금은 2천만 원을 주게 좀 다시 할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3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3천만 원을 계약금을. 근데 을이 실제로 지급한 것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예요. 이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급한 2천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줘야지만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은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3천만 원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계약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갑도 얼마를 손해봐야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면 3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손해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얼마를 더 줘야 돼요? 3천만 원을 붙여서 5천만 원을 반환해 줘야지만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100 여기서는 뭐죠? 4천만 원만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다음 강의 때 요 기출 문제 특강을 마무리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